네, 오늘은 비교적 분위기가 좋습니다. 상승이 3명이고요. 보합이 2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상승장 예상하면서 차백신 연구소 관심 주로 꼽았고요. 바라우자산 운영의 윤정식 상무, 역시 상승장에 KB금융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이성우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대원제약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교보증권의 서영원 차장, 상승장 예상하면서 한미반도체 주목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테마의 현상철 이사, 보합권장의 SK디스커버리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7일 만에 상승인가요?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오늘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좀 좋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좀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었는데 어느 정도 되돌림을 좀 보였다라는 점은 한국 증시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임금 상승세가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좀 기술주들의 상승세가 좀 이어지면서 종목이 좀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줬다라는 점에서 기술적 반등으로서는 뭐 긍정적으로 나와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승세에는 한국 증시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것이 뭐 추세를 전환시키는 정도의 흐름들이 나올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미지수다라고 좀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한국 증시도 지금 현재 이 코스피 기준에서 200일선 자리에서 되돌림이 나온 자리에서 미국 증시의 반등과 그다음에 특히나 엔비디아의 상승과 더불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은 한국 증시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아시아 증시에서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들은 중국발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감인데요.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지속되는 모습이어서 어저께 금리까지 좀 인하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우선 지금 현재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가 높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지속적인 중국 정부의 발표에 따라서 좀 상승 강도가 좀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늘 오전 8시 반 이후에 흐름들이 중요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나스닥에서 엔비디아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이 우리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윤정식 상무님. 자, 코스피 반등이 나왔는데요.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어제 정말 기다렸던 반등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지루했죠. 6일 연속 내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개인은 6일 내내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코스피에서 6일 동안 계속 매도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어제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 좀 미미했었죠. 코스피 4.3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개인 외국인 기관 중에서 기관이 270억 순매수입니다. 개인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금액이 굉장히 좀 작죠. 그리고 거래대금도 8조 5천억. 굉장히 거래대금도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전일 상승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1%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좀 의미 있는 상승이었지만 코스피는 상승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유의미한 그런 반등이다라기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 전일 국내 증시 오히려 상승한 모습과 어제 밤이었죠. 미국 시장에서 상승한 이유는 사실 거의 동일하다라고 봅니다. 무언가 특별히 좋아져서 지금 상승을 했다라기보다는 지금 보니 주식이 좀 많이 떨어졌고 여기에서 반발 매수 성격으로 좀 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을 했다라고 보이는 게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좀 싸졌기 때문에 무언가 본질적인 밸류가 좋아졌다라기보다는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반등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대한 상승은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해서 다시 지금 바닥 찍고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 이런 상승이 되기보다는 박스권의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정도 그 이상의 의미를 두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박스권의 상단과 하단을 뚫기에는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하단은 확인을 했지만 여기서 굉장히 크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이다라는 부분은 꼭 염두를 해두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제 상승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가격에 싸지기 때문에 반발 매수가 들어온 것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원 전문가님.
네,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차백신연구소인데요. 최근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바이오 섹터들의 순환매가 좀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백신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백신과 면역치료제를 개발하는 벤처 회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면역 증강제인 엘판포가 항암 백신 효능이 확인됐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좀 대량 거래가 동반되면서 상승세가 이어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용해서 좀 눌림목 자리를 좀 공략해 보실 수 있는 모멘텀은 좀 갖춰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차백신연구소는 차바이오 그룹에 좀 속해 있는 기업인데요. 차바이오 그룹은 줄기세포 쪽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갖고 있는 그룹 바이오 회사입니다. 최근 첨생법의 개정안이 발의됐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서 좀 그룹주들이 같이 동반해서 거래량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눌림목 자리를 이용한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전략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서 차백신 연구소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차백신 연구소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윤정식 상무님. 네, KB금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은행주와 통신주는 굉장히 좀 심심한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장이 박스권 안에서 좀 심심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줄 거고 이 여기에서 많이 올라가지 못한다라면 가격적으로 좀 싸고 그리고 배당이라는 확실한 좀 매력이 있는 종목들이 투자 매력도가 좀 더 많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 가장 큰 이유고요. 우선 KB금융을 말씀을 드리면 2분기 단기 연결 순이익이 1조 5천억 가까이 됩니다. YOY 기준으로 15%가 상승을 했거든요.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적립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님이 확대가 되면서 안정적인 핵심 이익이 올라갔고 수수료 이익도 증가를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판관비는 감소를 했고요. 여러모로 이익의 질이 상당히 좋아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KB금융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이 자본력을 가지고 있죠. 상당히 높은 수준의, 좋은 수준의 자본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동안 M&A를 통해서 비은행 부문 이익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 시장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배당 수익률입니다. 23년 이 예상 배당 수익률이 분기 배당 포함하면은 6%대 중반 수준이 되거든요. 상당히 좋은 수준의 배당 수익률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그리고 이 하반기까지 바라봤을 때는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KB금융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2분기 충당금 정리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견조한 점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